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중 패권전쟁 시대에 동남아의 베트남이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빡세게 싸웠던 적인 미국, 일본과 밀착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과 싸웠던 혈맹 공산국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요즘 미중 패권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편가르기죠. 편가르기. 미국이 쿼드, 인도태평양 구상 그러면서 이제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있는 막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반면, 또 베이징은 과거의 공산국가, 뭐 현재 공산국가를 중심으로 친중 전선을 형성하려고 그러죠. 러시아와 우리나라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하고, 북한 뭐 중국의 혈맹입니다. 동남아의 라오스 공산국가, 뭐 큐바 이런 나라들하고 밀착하는데, 베트남이 분명히 공산국가거든요. 과거에 중국과 손을 잡고 빡세게 미국하고 싸웠는데, 이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키시다 수상이, 베트남의 빰, 밍, 찐 수상을 초빙했습니다. 키시다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초빙한 외국의 정상이에요. 바로 전에, 수가 수상 때는 수가 수상이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 게 베트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상하게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 놀라운 합의를 해갖고 이것도 공동 기자회견으로 아주 발표했습니다. 2006년에 일본과 베트남은 경제적인 동반자 관계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 단계 격상시켜갖고 전략적 동맹, 영어로 Strategic Alliance. 이거 영어에서 이런 표현, 전략적 얼라이언스에 쓴다는 건 거의 동맹국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거 거의 준동맹국 수준으로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제 말한 건 보면, 리저널 워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영어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센카쿠 군도가 있는 동중국해, 파라셀 군도가 있는 남중국해에서 차이나 위협이 심각하다, 아주 serious concern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안보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베트남을 인도태평양 정책의 핵심 국가라고 딱 찍었습니다. 이게 동남아 뭐딴 나라다 뭐 그러고 딱 베트남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수상 뒤에 또 베트남 국방장관이 같이 갔나 봐요. 도쿄에. 그래갖고 팜반 지앙 장군이 노부어 키시 일본 방위장관하고 만나고, 동아시아 바다에서 어떤 국가의 도발에도 strongly oppose죠. 강력히 대응하겠다. 일본이 베트남. 어떤 국가? 이제 차이나죠. 이제 뭐 외교 관례상 차이나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이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줬어요. 그 베트남에 대해서 최신의 해양경비의 6척을, 물론 이제 베트남에 돈을 좀 내죠. 이걸 맹기러갖고 베트남에 주겠다. 일본에서 맹긴 최신의 해양경비의 6척이면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9월에는 일본의 방산 무기와 전쟁 무기죠. 무기와 기술을 베트남에 주겠다고 양두 나라 간이 어그리멘트 합의를 한 겁니다. 카가호라고 이 경항공모함 있지 않습니까? 몇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가 갔던 그 카가호하고 이두 척의 전함이 베트남의 캄남만에 지난 11월 달에 입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해군하고 베트남하고 합동 해상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런 군사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뭐 요번에 백신 150만 개또 이렇게 주고요. 이게 베트남 수상한테, 그다음에 총 560만 개 베트남한테 백신 팍팍 퍼준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니, 일본이 베트남의 최대 원조국입니다. 원조국이고, 요새 탈중국 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계 모든 기업이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가는데, 특히 미얀마 사태가 불안하니까 미얀마에 갔던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베트남의 경제력을 키워줘야지 빡세게 중국하고 이제 베트남이 각을 세우면서 붙을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오스틴 국방장관의 첫해 순방국으로서 이제 베트남 가서 똑같이 오스틴 국방장관도 인도 태평양 정책의 핵심 국가는 베트남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약속한 그 쾌속 경비정도 뭐 베트남에 주고 이렇게 막 줍니다. 경비정. 일본도 주고 미국도 주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해리슨 미국의 부통령이 그 처음으로 미국의 부통령이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갖고 저 기사 보십시오. 나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베트남 그 지도자하고 공동 기자회견하는데 중국의 위협이 심각하다. 그걸 느낀다는 게 이제 미국도 느끼고 베트남도 느낀다는 거죠. 여기 대해서 미국과 베트남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이제 강력히 맞장구를 치니까 이 베트남이 중국과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고 등 돌리는 게 아니고 중국이 완전 각 세우고 맞짱 뜨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동남아에 센 나라들 많이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많고 군사력도 센데 그런 나라 다 빼놓고 유일하게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공을 들일까요? 특히 군사적으로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 동남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파이터 중국을 한번 빡세게 붙어보겠다는 파이팅 스피리트가 있는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베트남은요 역사적으로 차이나 중화제국에 대한 어떤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저 이제 인도네시아 노란색으로 한 게 이제 인도네시아가 주장하는 자기 그 영해인데 중국의 구단선하고 합쳐져 있고 필리핀도 똑같고 저 아래쪽 말레이시아도 똑같은데 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앤드 베트남이 남중국에서 영토 분쟁을 하는데 요 세 나라들하고 베트남하고 차이가 뭐죠? 이 세 나라들은 중국의 침략을 받고 점령을 당해본 역사적인 배경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기분은 나쁘고 반감은 가지지만 뭐 특별한 트라우마가 없는데 베트남 역사를 저는 2000년간 되돌아보면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중국에 당했어요. 역대 중국의 왕조가 한나라부터 청나라까지 베트남 침략 안 한 그 이 중국의 왕조가 없습니다. 한무제 때는 완전히 그 베트남의 중국의 영태고 우리 삼국지 오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베트남을 지배했고 수나라 지배했고 당나라 베트남 지배했고 송나라는 침공했고 명나라 청나라 그때는 1788년에 뭐 청나라가 뭐 10만 대군 이상 내리고 베트남 할 정도로 끊임없이 중국의 침략을 받고 어떤 때는 독립을 유지했지만 거의 많은 때는 1000년 이상을 중국의 영토로 속박을 받은 그런 데다가 또 1979년에는 40만 인민해방군이 또 베트남을 침략한 거예요. 역사적인 트라우마 플러스 거기다가 1970년에 파라셀 군도 이제 베트남이 자기 땅으로 주장한 거를 중국이 무력 점령한 거는 그렇다 손치라도 최근에 여기다 엄청난 해양 군사기술을 매기는 거예요. 뭐 미사일 기지, 비행장, 뭐 군함 이런 거 매기니까 베트남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차이나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 위협 의식, 불안의식, 안보의식은 동남아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볼 때. 이게 이제 지금 베트남이 그냥 빡세게 중국하고 각을 세우는 첫 번째 이유고. 이 두 번째, 여러분 저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쭉 표시되어 있는 게 중국이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구단선이고, 이 노란색이 베트남이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베타적 경제 수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 그림에서 분홍색 별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 바닷속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석유가. 금년 초에 이렇게 외신에 난 거 보니까 일본에 임팩스라는 이제 그 회사하고 베트남의 국영 석유회사인가 봅니다. 이제, 붕따오 베트남 해변인데, 붕따오 해변에서 이제 유전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외신에 났는데, 근데 국제 전문가들은 과연 저 일본 회사하고, 페트로 베트남하고 원만하게 저 석유를 공동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트남이 삼국의 꿈에 지금까지 두 번 차이나 때문에 깨졌어요. 작년에 그 사이에 러시아의 로스네프트라는 이제 그 회사하고 똑같이 페트로 베트남하고 그 영토 분쟁 그 이제 남중국해 지역에서 이제 유전을 공동 개발하려고 막 이제 공을 들였는데
끊임없이 뭐 중국의 해안경비정이 있잖아요. 저기 사진이 이제 베트남 해안경비정이 본 중국 해안경비정이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겁주고 뭐 중국이 외교적으로 저거 우리 바다한테 왜 러시아 너 회사 베트남하고 유전개발이나 우리 거다 우리 거라 뭐 압박 협박하니까 러시아가 골치 아프거든요. 저거 엄청난 많이 돈 들었다 중국과 분쟁해봐니까 안 하겠다 손 떨었습니다. 또 그 전에 2017년에 페트로 베트남이 이번에 스페인의 랩솔이라는 회사하고 손잡고 똑같이 유전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뭐 중국의 군사적인 압력을 넣고 군사적으로 위협하겠다니까 스페인에서 골치 아프니까 손 턴 거예요. 이렇게 베트남은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많은 석유 배타적 경제 수역이면 국제 협약에서 인정하는 베트남 바다거든요. 이거를 중국이 엉뚱하게 구단선이나 우기고 막들이 이렇게 막 그 협박을 하니까 산유국의 꿈이 여태까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완전히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열받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일본의 정유회사가 페트로 베트남 뭐 이번에 이제 어그리멘트를 맺었잖아요. 공동 유전 개발을 했다고. 제가 보기에 저렇게 민감한 지역에서 유전을 공동 개발할 때 일본에서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하고 암묵적인 무슨 이렇게 동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앞에 스페인이나 러시아 회사처럼 이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굴복할 건지 일본에서가. 그렇다면 일본이 지금 아까 뭐 해안 경비정 주고 베트남하고 거의 준군사동맹처럼 밀착하는 게 그냥 끝까지 몰아붙이 않고 저 유전을 개발할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고 이제 흥미있는 국제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고 뭐 중국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다른 길을 걸어요. 다른 길을 걷습니다. 사실 개혁 개방을 하는 데는 중국 공산당이 베트남도 10년 앞서서 이렇게 선도했거든요. 아, 덩샤오팽이 1000년에 개혁 개방을 이렇게 하고 중국을 이렇게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베트남이 이렇게 쳐다보다 뒤늦게 1986년 한 10년 늦게 도이모이라고 개혁 개방을 한 거 이런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이 먼저 앞서 잘 나갔죠. 그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이나 베트남 공산 둘 다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새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이렇게 후진을 하지 않습니까? 마오주의를 회귀하고 이런 체제로 회귀하면서 근데 군사몽 군사몽 그러면서 영토 팽창주의로 가면서 남중국의 군사 요새화 하니까 지금 베트남하고 아까 말한 군사적인 갈등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전 개발을 두고 어떤 경제적인 갈등까지 이렇게 심화되고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야 그런데 이 공산국가는 약간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대외정책이 경직적이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게 북한이잖아요. 함부로 이 외교정책을 못 바꾸잖아요. 저 중국도 이렇게 크게 바꾸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은 뭐 한때 미국하고 총독을 싸웠고 또 중국하고 막 같이 친해졌다가 또 중국하고 뭐 멀어지고 미국하고 손잡고 뭐 그다 또 한때 일본도 이 태평양전 때 베트남을 점령하고 좀 조치하는 일 많이 했어요. 일본하고도 손잡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막 굉장히 좋게만은 위헌한 대정책이고 플렉서블한 대정책이고 나쁘게 하면 오락가락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중국 공산당하고 베트남 공산당하고는 DNA가 다릅니다. 이 뿌리 공산당이 매겨진 뿌리가 달라요. 아 중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그러니까 마오쩌둥 주울레 이런 사람들이 공산혁명을 해서 뭐 이런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게 목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베트남 공산당은 그거 아니에요. 호치민이라는데 베트남 공산당은 불란서가 막 지배하고 근데 불란서가 또 이렇게 약간 저렇게 뒤로 물러선가 했더니 태평양전 때 일본 제국주의자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 불란서 제국주의자, 일본 제국주의자 몰아낼 게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치민은 민족주의자입니다. 이 베트남은 독립을 찾기 위해 했는데 그에 대한 수단으로 공산당, 공산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창당 파운더하고 베트남 공산당하고 파운더들이 어떤 공산당이 된 동기가 이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나라다.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하고 한번 빡세게 전쟁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이는요. 중국은요.
자기 나라 땅에서 미군하고 싸운 게 아니고 남의 나라 한반도에 들어와서 미군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미군하고 싸운 동기가 북한이 불법 남침하는 거를 중국이 사전에 알고 미리 4주 동안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북한이 몰리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 땅에 들어왔다. 뭐 거기까지 들어와서 싸운 거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왜냐면 북한하고 북한이 애걸복걸 했으니까 중국 보고 들어와 달라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 저 1월 4일 날 저 우리나라 그 저 지금 경복궁 자리에 있던 중앙청 점령하고 좋다고 날뛰는 인민해방군을 하니까 저거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동기로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이 싸운 거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미국과 싸운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약간 좀 베트남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난 세기에 베트남은 세계 3대 강국과 싸워서 프랑스한테는 확실히 이겼습니다. 근데 차이나한테도 확실히 이겼어요. 근데 미국한테는 하여튼 이겼는지 어떤지 뭐지만 한 가지 확실히 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빡센 나라거든요. 이 베트남은 여태까지 3대 강국과 3번 전쟁을 했습니다. 1차 인도 차이나 전쟁 때는 프랑스 제국주의자를 하고, 2차 인도 차이나 전쟁 때는 미국하고 싸우고, 3차 인도 차이나 전쟁 때는 중국군하고 싸웠어요. 근데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팍 끝낸 게 1954년 저 베트남 북부에 있는 BNDF에서 호치민 군대가 말입니다. 불란서 최종의 부대 1만 명을 포로 잡은 거예요. 그 프랑스에게 말이 안 되니까 제네바에서 만나고, 야야야 그래 알았다 알았다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서 철수할게. 근데 남쪽에는 이렇게 베트남에 사는 이제 불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좀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17도선을 그어갖고 그 이북은 너희 호치민군대 들어와라. 남쪽은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가 되고 나면 뭐 자유선교에 의해서 베트남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뭐 나라에서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랑스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남 베트남에다 일종의 계류정부를 세운 거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1964년에 미국이 이런 역사적인 민감성을 뭐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인도차이나에 발을 디뎠다가 1975년 어뜨거우로 발을 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해방군이 한반도에서 미군하고 싸운 것하고 베트남군이 인도차이나에서 미군하고 싸운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이 3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1979년에 인민해방군 40만 명이 베트남을 쳐들어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베트남의 정규군은 캄보디아로 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로. 그러니까 베트남으로는 진짜 완전히 거의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40만 명을 대항해서 싸운 베트남 군대가 누구냐면 비정규군. 우리나라만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 막 동원돼갖고 이 중국군 40만 정규군하고 싸웠는데, 여러분 저 사진에서 보시듯이 40만 중국군이 대패, 참패했습니다. 참패. 저 베트남 여인이 여기에 총 들고 있는데 중국군 건장한 정규군들이 이렇게 포로 잡혀갖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기 때문에 베트남이 강하게 중국에서 각을 세울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 현실적인 군사적, 안보적, 경제적 동기가 있고,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동남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적, 군사적 팽창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파이터, 우리 말하면 싸움꾼이죠. 싸움꾼으로서 베트남을 딱 찍어갖고 파격적으로 베트남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US, China 디커플링으로 많은 기업이 이제 중국에서 사사사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갈 데가 크게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인도 차이나에서는 베트남 아니면 조금 멀게 인도인데, 근데 지금 대부분이 많은 기업이 베트남으로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뭐 베트남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 앞으로 한때 1960년대, 70년대 아시아에 네 마리 작은 정글이 하고 한국, 타이와, 싱가포르, 홍콩이 확 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21세기 미중 패권전쟁의 시대에는 상당한 반사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을 베트남이 봐갖고
베트남이 새로운 신흥 경제국으로 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하고 경제 협력도 굉장히 강화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